실명을 부르는 시그널 두 번째는 한쪽 눈의 급격한 시력 저하입니다. 아, 뭐 차이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뭐 팔다리 길이 다르듯이 양쪽에 시력도 다 짝짝이잖아요, 사실. 그럼 뭐 큰 이상이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게? 네, 많은 분들이 이창훈 씨처럼 한쪽 시력이 조금 떨어져도 이쪽 눈만 조금 나빠졌겠지. 네. 심지어 시력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은 알아채지도 못하시고 넘어가시기도 하시는데요. 한쪽 눈만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해진다 하면 눈 중풍이라고 불리는 망막 혈관 폐쇄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막에 있는 혈관이 폐쇄된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망막을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망막을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가장 무서운 점은 특별한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데다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그 시력을 잃은 그 과정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이 망막 혈관 폐쇄증. 바로 제가 그 증세라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보통 때하고 똑같은 제 생활을 하는데 그 그림 자체가 이제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어디가 아픈 것도 없고. 전혀 뭐 통증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별안간.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죠. 망막 혈관 폐쇄증은 크게 어느 혈관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첫 번째 화면은 망막 정맥 폐쇄증 사진입니다. 눈의 망막에도 다른 혈관처럼 동맥과 정맥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망막 정맥이 막히게 되면은 시력의 중심부인 황반부가 붓게 되고 불꽃 모양처럼 출혈이 안저에 꼭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중심 정맥이냐 또는 가지 정맥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전반적인 붉은 출혈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급작히 시력이 떨어지기보다는 일부 괜찮다가 황반부가 점점 붓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눈앞이 침침해지고 부분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서서히 나빠지고 초기에는 시력 저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망막의 정맥이 폐쇄됐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그러면 동맥 사진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완전 다르네요. 네. 저렇게 동맥이 막히게 되면 갑자기 사물 전체가 보이지 않고 중심부만 깜깜하게 보인다든지 흑암시라고 해서 깜깜하게 전반적으로 다 변하게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병원에 안 가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아, 저 상태 되면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도 되게 용한 것 같은데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정말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네. 망막 동맥의 폐쇄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네,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이 망막이 혈관이 폐쇄가 되면 실명뿐 아니라 뇌 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은 망막 동맥 폐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 절반이 넘는 57%의 환자에게서 1개월 안에 뇌 경색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막 동맥 폐쇄증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 일주일 이내에 뇌졸중의 발병 확률이 70배가 높아진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